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이 오래된 질문에 새로운 답변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의 내로라 하는 전문가 100명이 세상 모든 행복이라는 이름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감성적인 행복론이 아니었습니다. 수억 명의 삶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행복해지기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바로 문화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문화를 통해 획득한 공동체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기 한국에서 그런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났죠. 참 서글픈 일입니다. 지역독립선언 제2편 문화자치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서는 누군가 대신 선택해준 문화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화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6개 지역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4부작 토론회 지역 독립선언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화 자치가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군 이래 최대 문화 프로젝트라고 불렸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역임하신 분이죠.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문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있는 곳에는 이분이 빠짐없이 등장을 하십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대변인부터 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까지 아주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이원재 소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분입니다. 때로는 시인이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시사평론가로 활동하시는데 오늘은
세계 각국의 문화 현상을 인간의 욕망이라는 이 키워드로 해석을 해주실 문화평론가로 오셨습니다. 김갑수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끝으로 일본에서 오신 분입니다. 일본의 우리의 그 제주 올레길을 수출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유미 제주 올레 일본 지사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프닝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뭐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전 지역의 문화 지수랄까요? 그런 게 좀 동등했으면 좋겠는데 보셨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지수 차이가 무려 3배 정도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부시장님,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우리 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한 3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전부 수도권 중심입니다. 모든 재정과 인력이 수도권에 다 몰려있기 마련이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중에서도 문화자치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문화자치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분권이 안 되다 보니 지금 문화면에서도 여러 가지 현상을 초래를 하거든요. 예컨대 중앙정부의 예산 통제를 받게 되고 중앙정부가 짜놓은 틀에 의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대단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감히 문화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뭐 문화지능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의 시각으로 되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공급자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격차가 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항시 중앙에 목을 매달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정부에서 강조하는 분권, 지방 분권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미래의 가장 성공한 도시는 시민 스스로 시민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격려하는 도시. 이게 진정한 미래 도시라는 얘기가 UN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독립적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구조, 그런 한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그 수요자 중심의 문화 정책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아주 구조적인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이원재 소장님도 이제 지난 정부에서 예. 있었던 그 블랙리스트 예. 관련해서 진상조사 또 예. 위원회 대변인도 하셨으니까 할 예.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글쎄요, 진짜 건국일에 이렇게 문화 정책이 많이 관심을 가졌을 때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제 지난 뭐 몇 개월 몇 년 동안 블랙리스트 문제가 많은 언론과 많은 국민들한테 관심을 가졌었죠. 물론 블랙리스트 사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 주제랑도 사실 맞닿았습니다. 좀 전에 이병헌 부시장님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 권력 중심의 문화 행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블랙리스트 문제는 그런 우리가 문화의 중요성에 비해서 문화가 얼마나 쉽게 국가 권력이 통치할 수 있는가 얼마나 쉽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좀 보여준 사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블랙리스트 사태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진상조사라거나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또 놀란 건 뭐냐면 블랙리스트 문제 출발 지점에 뭐가 있냐면 국가 권력이 문화가 참 영향이 크구나 여기서 출발합니다. 문화가 너무 많은 시민들과 현대사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니까 문화를 더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이념이나 자신들의 주장들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뭐 대중문화라든지 영화나 많은 공인예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현대사회에서 힘이 크기 때문에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자치는 너무나 취약한 겁니다. 자, 김갑수 평론가님은 지역문화가 왜 이렇게 쇠퇴했을까? 어떻게 진단하세요? 지역문화가 쇠퇴했는가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 뭐가 나쁘다고 말하면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때일 수가 많습니다.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방 축제가 3천 개입니다 하던 소리를 2000년대 초반에 했거든요. 아마 지금 그거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좋아지는 조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얘기할 때 우리는 아주 취약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뭐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말하면 우리는 자치를 해본 역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빈 땅을 개척해서 마을을 세우고 나라를 건국했다든가 뭐 정복을 했다든가 아니면 봉건제가 있었다든가 우리는 봉건제가 없었거든요. 행정국가였어요. 중앙조정에서 관찰사를 부사를 파견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 외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살아본 체험이 없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국가에 맞는 그런 자치 문화에 대한 얘기할 때 경험이 쌓이지 못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대한 문제 역시 대중문화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 전체를 지금 대중문화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텔레비전이 지금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말하고 있는데 가난한 시골 저 농가의 분들이 텔레비전을 켜서 저녁마다 재벌가의 사람들이 막 싸우고 소리 지르는 걸 매일 봅니다. 어쩌다 보는 게 아니라 또 대중가요 뭐 등등 대중문화라는 게 질 낮은 문화를 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비재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문화는 생산재 역할도 하고 소비재 역할도 하는데 우리가 사는데 힘들고 피로하고 일하는데 어떤 고통이 있고 이걸 위로해 주는 게 이제 이 저 대중문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자본의 영향, 돈의 영향, 돈이 많은 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돈이 적은 것은 항상 취약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대중문화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본원적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이런 의미의 본격적인 문화라는 것은 거의 되돌아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뭐 축제를 한다든지 문화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한 군수나 이런 분들이 뭘 하려고 할 때 결론은 전부 유흥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저 각설이 불러서 한바탕 노는 게 좋은 건 좋은 건데 그게 지방 문화는 아니거든요. 어쩌다 하는 그냥 행사의 뒤풀이 같은 건데 전부 유흥화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역사적 체험의 불비와 대중문화의 너무 강력한 침륜과 그리고 지역 문화 행사의 유흥화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뭐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때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유미 지사장님도 평소에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주민들이 등 돌릴 마을 문화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이 축제의 나라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마츠리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대략 한 일본은 30만 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0년 이상 내려온 그런 마을, 그러니까 축제 같은 것도 있어서 각기 그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축제가 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약간 부럽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축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한국의 안타까운 사례를 신문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디 그 벽화 마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마을은 주민 그러니까 벽화를 통해서 관광지를 유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벽화를 이제 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들이 약간 자기를 원숭이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생활 침해를 받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런 속에서 지역민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 이런 게 조금 안타깝지 않았나. 그래서 마을은 벽화로 인해서 유명해졌지만 마을 주민들은 행복하지 않은 그런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저기 이병훈 부시장님께서 지금 우리의 문화라는 건 중앙에서 지방으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축제를 벌이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뭐 그 처음 그 말씀이 예,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화 재생 뭐 프로그램 사업 이런 축제들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그런 선진국 성공 사례를 예.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예. 만들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많은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우리 사회에서도 실패 사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성공사의 눈에는 확 들어오는데 사람 사는 거랑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할 때 뭐 성공의 가치도 전화까지 김과수 선생님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역 문화가 쇠퇴냐 이것도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을 보지 않죠. 우리가 해외 사례라고 봤던 축제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수백 년 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또 엄청 급하잖아요. 예, 이 3년 안에 이 지자체장이나 저 대통령 임기 안에 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면 5년, 뭐 심지어 3년 안에 해야 돼. 이런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문화라는 건 사실 오랜 시간과 관계와 과정이 필요한 건데 성공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성공은 굉장히 쉬운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숫자로 판단하는 게 눈에 잘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축제도 마찬가지로 몇 명이 왔냐, 관광객 몇 명 왔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 그 거기 있는 주민들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자학하는 프로가 안 됐어요. 아, 물론이죠. 예, 예. 왜냐하면 제 경험을 보니까 처음엔 다 그렇게 어설픕니다. 예. 아, 지방자치 처음 시작하니까 그 예산 들여갖고 전국 모든 곳에 조각공원이 생기고 야외 조각 전시물이 똑같은 게 다 있고 그랬어요. 지금 안 그렇거든요. 지역 문화 축제 같은 것들의 상투성 또 유사성 그리고 그 제가 표현하는 그 유흥으로 흘러버리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것 같은 조짐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서 밑에서 얘기하고 오신 건 아니시죠? 장도 없어요. 그래요. 이 프로그램은 결코 우리가 이 지방자치, 그중에서도 문화자치를 왜 이렇게 잘못해왔는가 자학하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문화자치의 역량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줄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중해 햇살이 따사로운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 30여 년 전 이곳은 버려진 땅이었다. 200년 넘게 이곳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대규모 담배 공장이 제조업의 위기를 견디지 못해 그만 문을 닫고 말았다. 도시엔 수많은 실업자가 남겨졌고 공장은 흉물로 변해갔다. 그런데 그 공장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으로 연간 1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고 간다. 이 arrivé qui a envahi totalement ce lieu qui était une friche industrielle qui ressemblait à rien du tout et d'un seul coup ce lieu a été ouvert vers les gens vers la ville vers tout le monde avec des choses gratuites partout tout le temps comme ici par exemple où là c'est gratuit tout le monde peut venir avec les enfants etc ça existait pas avant le seul endroit où on pouvait aller avec des enfants voir des concerts il y en avait pas à Marseille ici maintenant c'est possible grâce à ce lieu et comme vous voyez on est voilà on est sous le ciel il fait beau on est tous en t-shirt tout le monde sourit et donc d'un seul coup c'est génial 버려진 공장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스며들기 시작한 뒤부터였다. 음악과 미술 각종 퍼포먼스 작가들이 이곳을 작업 공간이자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고 헤어는 이 도시의 가장 거대한 창작 공간이 됐다. 이제 이곳에선 매년 600회 이상의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180개국의 국제 교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여기는 우리 스포츠 아소시에이션 스케이트 qui donnant des cours de skate et permettant à des jeunes aussi du quartier qui viennent se distraire où il y a un vrai petit projet pédagogique est développé sur comment arriver à la fin à construire quelque chose ensemble que les enfants coopèrent ensemble et produire un graffiti en commun. 2013년 유럽 연합이 매년 도시 한 곳을 선정해 5천만 파운드 우리 돈 650여억 원을 지원하는 유럽 문화수도 사업에 마르세유가 선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또한 이곳 프리시라벨듬이었다. 버려진 기차역을 재활용한 오르세 미술관을 앞세운 파리. 수명을 다한 화력발전소를 되살려낸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성공을 등에 업은 영국 런던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였다. 마르세유. 프리시라벨듬에 이곳은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과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보다 뛰어난 특별한 경험과 철학이 있다.
La friche est un endroit de discussion, de dialogue, de co-construction. Donc bien sûr, nous travaillons beaucoup avec, avec nos habitants, les habitants de la Marseille et naturellement les habitants du quartier pour penser ensemble les aménagements que nous faisons. Parce qu'il est important que la population puisse s'emparer. 이곳 정책의 중요한 결정권자는 바로 시민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전담 부서를 따로 두고 있을 만큼 시민들의 의견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한다. Donc lorsque en 1990 nous commençons cette aventure, c'est bien la ville, c'est bien le politique, c'est bien l'élu, c'est bien celui qui a été désigné par les citoyens qui prend cette initiative. 프리쉬 라벨 등의 전체 운영비 중 70%는 공공기관의 지원금이다. 하지만 그 지원금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쓸지를 판단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가 아닌 시민과 예술가들이다. 이 낯선 권력은 어떻게 뿌리 내렸고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은 것일까? 네, 영상에서 낯선 권력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더없이 낯선 권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전체 운영비 70%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앙이 아니라 그 결정권자가 동네 주민이고 시민이라는 거, 그 예술가이고 이게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뭐 문화의 도시, 문화의 국가지만은 프랑스도 굉장히 중앙 집권적 국가였죠. 그러던 것이 82년부터 그 분권, 지방 분권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분권이 사실은 이 문화 자체를 이루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제시했던 프리쉬 라벨듬에도 저런 공간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아닌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우리가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대규모 국립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고급 예술 중심으로 가던 것을 여기는 소위 말하는 민간들이 일종의 뭐 그렇게 크게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극장의 형태를 이뤘다는 점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 지역의 쇠퇴 공간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어느 도시나 막론하고 지금 이제 예술가의 힘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유럽의 문화도시 지금 이제 해년마다 지정을 하는데 유럽은 문화적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해의 이벤트를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어쨌든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70% 이상을 그 재정을 운영비를 대줄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마르세유 프리스 라벨드메가 시사하는 점을 크게 봐서 이 문화의 씨앗이 정부 정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예술가들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인 움직임을 한 것을 중앙이나 지방에 지원한다. 이게 바텀업이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유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데요. 저런 데를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력을 도시의 활력을 도모하거든요. 근데 저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 화력 발전소가 저렇게 아름다운 테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탄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프랑스의 라빌레트 같은 경우는 도축장이었습니다. 도축장을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고 뭐랄까 산업 시설마저도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탄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다른 데는 정부의 힘을 빌려서 했다는 것이 크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민의 힘에서 예술가들하고 주민이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 나는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도시 재생하고 또 맞물려 있거든요. 도시 재생은 결국은 지역 문화의 자생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특화시키고 그 자생력을 키워냈을 때
문화가 자생력을 갖게 되는 거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어느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저렇게 될 때는 또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게 좀 하나 있어요. 그 문화 기획자가 좀 지속력을 가지려면은 이게 예산 받아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해년마다 심사하고 공부하고 심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과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 이 사회적 기업을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키워내야 되지 않겠냐. 예, 유럽에서도 나오지만은 결국 사회적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원재 소장님은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일단 갑자기 또 우리 담배 공장들이 다 그래피티로 도배되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예. 그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0년에 일단 주목했습니다. 예. 30년. 우린 지금 저 모습을 이미지로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저 공간 뭐 이제 영상도 많이 보고 사례로도 많이 봤는데 정말 이렇게 석양 떨어질 때 예술가들이 막 디제잉 하고 이러면서 그 이제 시민들 노는 모습들 보면 너무 멋있는데 그 이미지 안에 이제 3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저것도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쉬웠던 과정이 아닙니다. 처음엔 저 공간이 아니라 이미 예술가 인형극 극단이나 예술가들이 더 허름한 공유창고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매각되고 그리고 다시 또 18개월 있다가 저 공장에 들어오고 또 중간에도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그 30년을 견뎌낸 뭐 아마 시장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이랬을 텐데 그 시간을 견뎌낸 예술가들과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라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기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걸 만들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 안에 아마 대표적인 게 예술가들이겠죠.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 작업들을 하면서 또 그것들을 호응해주고 함께 참여한 지역 주민들이 있을 거고요. 또 저런 제도를 풀기 위해서 노력한 되게 혁신적인 또 공무원이라든지 기관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 번째로는 이제 부장님이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주목받는 이유가 문화와 경제를 어떻게 연결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 공장도 굉장히 그 유명해지면서 이제 한국 사회도 이제 많이 이야기, 특히 수도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서울이나 젠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 이제 지대 상승. 사실 뭐 이렇게 예술가의 숙명이라는 게 한국도 그렇습니다. 예술가들이 모이면 재밌으니까 상권이 형성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지대가 상승되면 제일 먼저 내쫓기는 게 예술가예요. 저기도 이제 저렇게 버려진 공간들을 예술가들이 저렇게 소위 말하는 붐업 이렇게 활성화시켰을 때 지대가 상승하고 매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돈이 많이 올랐으니까 팔자. 근데 이제 그거를 2006년부터 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가져와서 그걸 적극적으로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술과 관련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컨설팅해주고 지원해주고 기업과 연결시켜주고 또 예술 활동들을 경제적 활동으로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네. 이제 문화를 우리가 경제 논리로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네. 어렵다는 지적들을 네. 많이 하는데 그 지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다른 게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안에도 정치와 경제가 다 있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경제적으로만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결과도 실패하고 과정도 조금은 이제 위험한 것 같은데요. 문화의 가치를 잘 축적해 가면서 그것들의 출구를 찾는 것들을 관계를 맺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정치랑 관련돼 있는 게 이제 영상에도 나왔지만 시민들의 권력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숙의민주주의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사실 그런 매각의 위기 어떤 저 운영에 대한 거에 사실 많은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운영 구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다고 해요. 그 매각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근데 그걸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숙의민주주의 깊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방법을 찾는 이 과정. 그래서 사실은 저 사례 안에 문화와 경제, 문화와 정치 이런 것 그리고 그것의 출발 지점에 문화에 대한 어떤 존중감 뭐 이런 것들이 녹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사례도 그렇고요. 예. 아까 축제 말씀하셨는데 그거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축제가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보다는 먼저 주민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 재밌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지 경제적 구도도 관광객하고 주민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주민이 사랑을 하면은 관광객도 몰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이 그냥 이용자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진짜 거기다 주체를 아니 근데 주민이 어떤 그 축제를 해서 즐기는 게 관광객이 와서 보는 게 맞는 거지. 아, 그러니까 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를 한다니까. 예. 그래, 맞아요. 이건 뭐가 잘못된 예.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 원숭이 같은 예. 기분이 든다는 게 실 예. 거주자들이 실제로 삶이 거기에 그렇죠. 있는데 관광객들이 네. 자신들을 보는 시선이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서 거기를 떠난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주민이 우선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곳도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이 된 지역이라고 하는데 뭐 영국 리버풀 같은 곳도 유럽 문화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 이후에 오히려 더 문화가 발전할 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갈등이 좀 더 커졌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서론부터 얘기하면 그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익숙할 겁니다. 이제 이 말 쓰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누구도 쓰지 않고 도시 재활, 또 도시 재생, regeneration 이런 의미로 말을 씁니다. 그거는 때려 부시고 새로 짓자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적절히 재활용하면서 각종 시설들이 이제 어떻게 연계를 맺는다 하는 그 관점에서 사실은 그게 지금 제일 왕성한 데가 서울입니다, 서울. 그런 식의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 리버풀 사례는 이제 이 흥망성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 런던이라는 수도가 있고 그다음 맨체스터라는 공업도시와 리버풀이라는 항만도시가 이 3대 대도시를 이루고 있었대요. 그중에서도 리버풀은 이 영국이 이제 이 대항해 시대에 엄청 부를 축적하고 이 항해를 통해서 뭘 많이 해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잘 사는 도시였고 거기서 뭐 비틀즈도 60년대 초에 나오고 그러죠. 그런 데가 60년대 중반부터 주요 산업이 힘을 잃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특히 조선업이 제일 왕성한 데인데 안 되는 거예요. 영국 전체가 어려웠지만 특히나 더 어려웠던 거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울분과 비탄, 전부 젊은 친구들은 다 실업사태 상황 속에 있으니까 술집에서 술 마시고 서브컬처, 하위 문화라고 보통 부르는데 막 가는 그런 분위기, 범죄도 높고 뭐 별일이 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리버풀이 꽤 오랜 동안 거의 아수라장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많은 것들을 하는데 사실 경제가 살아나고 옛날 공업도시, 산업도시에 이것만 되면 또 문제는 풀리겠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도시 재생에 대한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더군요. 뭐 일일이 요약해서 옮기긴 어려운데 하여튼 리버풀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니까 드디어 무슨 일이 생깁니다. 2003년 일인데 유럽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유럽 내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를 선정하면 여기 지원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쏠리게 됩니다.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리버풀은 자 우리도 한번 다시 태어나보자 그런 관점에 서갖고 무언가를 지금 도시 재생을 시작을 하는데 이 재생의 가장 기본 토대를 돈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 돈 들어오고 자체 중앙정부 시 다 예산 만들고 민자기업까지 들어와서 엄청난 규모의 컨벤션 센터 상상을 초월하게 독특하게 생긴 무슨 공연장과 또 쇼핑몰과 이런 식으로 해서 쳐다만 봐도 어마어마한 그리고 아 옛날에 리버풀이 이런 데였나 깜짝 놀랄 만큼 다른 도시로 변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하고 좋아하고 뭐 엄청난 사례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럽 저 런던 내지는 유럽의 식자들이 점점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얘기인데 리버풀 얘기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관광객도 오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하는 얘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계획을 그 어떤 기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공무원들이 모인 기구입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이런 데서 모인 기구들이. 그러니까 근사한 일을 많이 한 거죠. 오페라 극장을 하고 저 파인아트, 순수 회화 전시회를 하고 뭐 등등한데 여기에는 주민 참여가 거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공청회도 하고 뭐 안 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일의 이 입안과 집행은 주민과 좀 동떨어져 있는 전문가들 또는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하면서 이제 점점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스캔들도 많습니다. 그 전체를 관장한 LCC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문화도시 재생 회사가 리버풀에 있었던 건데 뭐 굉장히 기인을 파격적으로 발탁했나 봐요. 근데 기행만 하다가 다 망가뜨리고 날아가 버리고 뭐 별일이 많았습니다. 제 사례 읽어 보니까. 자, 이 제가 이제 앞쪽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마뻑적한 걸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단기간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한다 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고 지속성이 있으며 계속해서 살아나갈 공간인데 그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지자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요. 모든 지방의 어르신들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지역은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어. 이 발전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건 건물을 얘기해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좋지 않다는 인식에는 현재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한 발 더 나간 차원의 얘기인데 이게 바로 주민들의 행복, 주민들의 자결, 주민들의 판단과 필요에 의해서 무엇이든 이루어져가는 그 구조의 마련. 문화 영역에서는 그게 특히나 더 이제 기묘하다 하는 얘기죠. 네. 뭐 보자면 문화 발전의 성공과 실패 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 그 공통점이 있다면 말씀 다 해주셨지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이 자치 역량이 필요하다.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유미 지사장님께서는 일본에서 꽤 오래 생활하셨죠. 네, 그래서 16년 살고 16년. 있습니다. 아직 16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네, 일본에 계시면서 느꼈던 아 이런 거는 그 자치 분권 혹은 문화 자치가 꽤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혹은 이곳은 조금 시도를 했지만 좀 실패 사례인 것 같지만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예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게 캐릭터를 가지고 그 지역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류 캐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키티짱이나 뭐 피카츄나 이런 캐릭터가 일본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런 거를 각 지역마다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마모토 큐슈 구마모토 현에 가면 구마몽이라고 하는 곰이 이제 구마모토를 대신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이 캐릭터를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전면적으로 풀었습니다. 이거는 예.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구마모토 현에 본사를 두고 있는지 또 하나는 구마모토 현에 재료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 이거에 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어요. 굉장히 성공 사례로 나와 있고 지역 주민이 이제 참여를 한다는 게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실패 사례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 얘기인데요. 미야자키현, 큐슈의 미야자키현에 어떤 개그맨 출신의 지사님이 자기가 조금 유명해지고 싶고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얼굴을 캐릭터로 또 관광지 이렇게 홍보를 음식에도 네. 뭔가 다 이제 자기 얼굴을 붙여서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이제 홍보 효과가 좋았는데 그 지사님이 이제 동경 도지사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현 지사를 그만두고 도지사를 가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도지사는 떨어지셨는데 결국은 그 캐릭터는 다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더 그 전보다 더 관광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조금 안 좋은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조올레를 일본에서 홍보하는 그 큐쇼올레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담당자인데요. 큐쇼올레 같은 경우는 제조올레의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오히려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문화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제조올레가 2007년에 코스를 처음 만들 때 이제 서명숙이라는 이제 여자 이사장님이신데 서명숙이라는 여자 하나가 시작을 했어요. 예. 한 코스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세운 이제 비전이랄까 모토가 길을 만들 때 조건. 이제 그 지역민이 행복할 것, 걷는 사람이 행복할 것, 그리고 그 자연을 내어준 그 길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길이 행복할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소를 저희가 그대로 일본에서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쇼올레가 지금 21개 코스가 만들어져 있고 또 이제 동경 위에 미야기라는 곳에 미야기 현에 또 올레가 또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저희가 코스를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열심히 이제 그 현의 사람들 그 시의 공무원들을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길을 찾았어요. 근데 1차, 2차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가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긴 하지만 그 담당자는 공무원 담당자는 바뀌잖아요. 예. 한 2, 3년 있으면은 담당이 바뀌니까 네.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 자기가 길을 만들었던 사람처럼 열심히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까 그 열정까지 딱 복사가 되지 않잖아요. 열정이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너무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해 오픈할 때부터는 지역의 주민을 참가를 시키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그 지역을 잘 아시는 어르신이라던가
아니면 올레길이 이제 자연의 길을 찾아야 되고 옛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지역의 그 워킹협회 회장님이라던가 아니면은 지역 만들기라고 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발굴해 나가는 그런 모임 네트워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자꾸 이렇게 하나 둘씩 끌어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코스가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나서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분들이 새로운 담당자를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큐숄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지의 코스가 많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깡시골에 누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걷고 일본 사람이 걸으러 오면 눈에서 막 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네. 우리 마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기뻐하시고 해서 이제 저희는 지역민이 먼저 나서고 행정이 조금 도와줄 수 있도록 점점 이런 구조로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 일본에서 그러면 올레라는 표현을 써요? 네, 오르레라고 해요. 오르레.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올레가 오르레. 없었던 없었죠. 거잖아요. 네. 예. 아니, 제주, 네. 제주도 말인데 당연히 네. 일본에 그렇죠. 없는 네. 말이죠. 그래서 올레를 설명할 때 반드시 이제 제주 올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도 그럼 우리 본고장인 제주 올레를 올레 오르레의 본고장인 제주 올레에 가보자 이렇게 예. 해서 일본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교류도 될 수 있는 네. 지점이고요. 그런데 네. 그 문화 발전에 있어서 그 성공 후 성패가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데 이 자치 역량도 사실 함정이 좀 있어요.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주 올레 그거 할 때도 그 유명한 기획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시더라? 서명숙 씨. 이사장. 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 올레 가능했잖아요. 이게 그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협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화가 발전하려면은 그 주민의 자치 역량이 중요한데 그 자치 역량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옆에 서포터 역할을 하는 문화 기획자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계속 조력을 해줘야만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지 주민한테 맡겨놓으면 또 좋은 거 난방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걸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됐을 때 그 지역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 기획자도 양성할 필요성을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건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럽의 사례를 잠시 설명하면서 그 유럽 문화도시 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잠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머지않은 2022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뒤인데요. 우리나라에 무려 30개의 문화도시가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올 봄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불을 당긴 건 문화체육관광부였다. 내년부터 매년 5개에서 10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2022년까지 총 30개의 새로운 문화도시를 육성한다는 발표 이후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지원 규모가 파격적이었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5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200억 원에 달한다. 도전장이 쏟아져 나왔다.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현 정부의 새로운 문화 비전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의 말을 먼저 꺼냈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줄을 세우는 과거의 권력 구조를 청산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문화 비전과 예술 정책에 담았습니다. 최초로 민간이 주도의 내용을 채우고 정부가 지원하면서 완성한 정책 비전입니다. 탈권위의 원칙과 철학 아래 탄생하게 될 30개의 문화도시.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화자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또 한 번의
예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지 아직 의문이 많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화 분권, 문화 자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선정도 어쩌면 그 일환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2022년까지 30개 문화도시를 선정한다. 그리고 뭐 5년 동안 지원 금액도 최대 200억에 달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병훈 부시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전과 비교했을 때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뭘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자체에서는 정부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예. 그 입맛에 맞게 보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주민하고 관계없어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그걸 쓰게 돼요. 주민은 유리되고 이제 따가지고 주민하고 협력사업을 한다 뭐 이런 논리일 수 있겠지만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어떤 시간의 문제냐. 집집과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는 이 사업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주관이 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우리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주민이 중심이 도시재생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고 행정이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주민이 주인이 안 되면 절대 이 사업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냐. 주민들이 서로 견해가 달리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도와주고 해서 아 우리 동네를 이렇게 키우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동네를 만드는데 하다가 대충 하다가 말아버려요.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뭐 5개 분류가 있어요. 이걸 따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따. 따기만 해서 돈을 소진했어. 그럼 지역에 남는 게 뭐 있냐. 굉장히 불안한 사업이다.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아 정말 우리나라 급합니다. 인문학적 분석이 먼저 돼야 돼요. 선행조사를 주민들이랑 전문가하고 철저히 한 다음에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도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고 여기 이제 앞으로 문화도시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철저하게 지역에 대한 분석을 인문학적 분석이 먼저 돼야지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자.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슨 건물이 필요하다는 건물이 필요한 건 제일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짓고 보자야. 수백억을 가다가 지어놓고 테이프 커팅하고 지자체 장들은 내가 업적이다. 나중에 가면요. 짓고 나서 1년에 몇 명 왔느냐. 이런 조사를 해보면은 하품 나옵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룰을 지금 뭐가 달라졌냐 이것을 저는 본 것이 아니라 뭐 어쨌든 정부는 그 주민들 민간의 뜻을 담아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그것은 좋아요.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예산 구조나 정책 방향을 잡을지 우리가 그걸 지켜봐야 되고 그 5년간 200억을 지원하는데 혈안이 돼갖고 전국 지자체가 그냥 그 공모사업 따는데 급급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이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건 이 과정이 없었다. 이게 결국 지역 문화라든지 문화도시가 주 지역에 대한 도시에 대한 거라면 과정 자체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행정적인 절차 협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그러면 정말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문화도시도 30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뭐 역사 전통형, 예술 중심형, 뭐 문화산업 중심형, 사회문화, 지역자원 이런 게 있는데 이 유형을 중앙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사도 조사지만 그 안에 주민들과 지역의 전문가들이나 어떤 지역의 지방행정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제안해 주는 과정들을 이거 요즘에 이제 경과형 경과형이라고 말하는데 과정 자체를 지원하는 거죠. 그거를 네. 조사하거나 연구하거나 토론하거나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단계적으로 지원해줘서 그게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도시들은 어떤 문화도시가 되는 이런 좀 경과형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좀 아직도 정부는 이제 탑다운식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이제 사업에 익숙하다라는 부분에 좀 반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선우가 좀 바뀐 예.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도정환 장관이 이런 제안을 했고 지금 지적할 만 거는 다 지적할 만한데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지금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동네 주민들에게 뭘 나눠줘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줄만 해서 주고 저 사람은 똑같아 보이지만 안 줘도 되고 이런 식의 현장을 아는 사람들의 판단이 존중돼야 되는데 그게 부패하고 뇌물 먹고 뒷돈 거래하고 이런 역사 때문에 공무원들은 엄격히 통제를 해요. 뭐 지나간 사례니까 얘기하겠는데 제가 친하게 지냈던 식물학과 교수가 천안시에 가로수 심사를 맡았는데 그 양반이 오케이 했던 게 빠꾸가 아니죠. 그렇죠? 퇴짜를 맞았는데 퇴짜 맞은 이유가 가로수로 도입한 나무의 키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식물은 키가 달라야지. 그러니까 획일적인 키를 가진 가로수로. 공무원들은 가로수가 똑같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결제를 받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 사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아마도 제 친구의 친구가 저 서울에 수색동이라고 있죠. 거기 이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이 여러 해째 방치되니까 몇 집의 벽을 이용해 갖고 슬라이드로 지나간 영화를 보여주는데 동네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다 모여서 그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거 정말 예선 주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구역에 공무원이 야 이거는 지원해 줄만 해. 500만 원 한 달에 주겠어.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존중되고 대신 나중에 감사를 철저히 하는 이 구조로 가면 지금 말한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도정환 장관의 문화도시 뭐 2030 30개를 문화도시 선정해라고 해서 너무너무 안쓰러워 하시는데 촌스럽다고 그러는데 그 성과 낼 수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어떤 곳에든 사람 모여서 하는 곳이면 뭔가 하고 싶어하는 꿈틀대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 이거예요. 자, 문화 자치와 문화 분권 이것이 이 땅에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문화 자치와 문화 분권을 이야기할 때 찬성하는 측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들은 또 어떻게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관한 화두를 예, 제시해 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형식 담양군수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대문 밖으로 이사 가지 말고 버텨라. 멀리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며 재기하기 어렵다. 타산 정약용 선생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00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있는 말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것은 중앙이요 버금이 서울이다. 한 신문기자가 쓴 책에서 지방의 각종 간판 문구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날 중앙의 하위문화로 전락한 지방문화의 초상 같아서 마음에 아프게 다가온 문장입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중앙을 뒤따르지 않고 각자의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그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해졌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막연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가능한 미래일까 하는 의심이 쉽게 떨쳐지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오래된 고민이자 숙제였으니까요. 제가 군정을 맡고 있는 담양은 담양다움을 내세워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담양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소재로 개최한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는 관람객 104만 명을 돌파하는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대나무 축제는 2017년도에 이어서 2018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최우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인구 5만이 사는 작은 도시는 지금 2년 연속 7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대한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담양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낸 덕분이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성공이 어떻게 이런 성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저 고민을 들어준
1,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를 발의한 담양 군민들이었습니다. 대통령 군수는 바뀌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담양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줄 진짜 권력이 탄생한 것입니다.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스스로 축제를 열고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교육 공동체를 만든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힘을 키워 담양 주민 누구나 정책을 만들고 행정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의 교두보를 세운 거죠. 저는 이 엄청난 변화의 발걸음이 부디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서 상상조차 버거운 미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해서 결국 주저앉고 마는 이들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변화가 끝끝내 성공에 이르러서 문화를 통해 더 행복해지고 더 나은 공동체가 탄생하는 대한민국 또한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가다 지칠 때 다시 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어줄 희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최영식 담양 군수님 고맙습니다. 아, 우리가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상상조차 버겁다. 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넘어서지 못해 결국 시도만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목격했다. 이 부분은 참 아프게 들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마지막 말씀을 맺어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자치를 할 수 있는 희망 있겠죠?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이제 경제 성장 과정, 고도 성장 과정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관주도로 갔잖아요. 근데 민주화운동은 안 그랬어요. 그렇죠. 예, 양대 축이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데 민주화운동 과정에도 물론 조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숱하게 일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움직인 거거든요. 그거 다 어떤 목적을 갖고 뭘 하자는 거였어요. 민주정부를 세우자는 거였죠, 결국. 근데 그건 먼저 엄청난 시대적 격변의 산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 중진국 수준으로 살 거야. 우리도 이제 진짜 선진국에 하면 인식의 변화가 올 거거든요. 우리는 경제 상승이라는 변화만 크게 경험했지 한국 사람이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인식의 큰 혁명적 변화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자치와 함께 그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 문화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 돼버리죠.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대개 보면은 소득 수준이 만 불이 넘어가야 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딱 그때가 95년경이었어요. 그때 지방자치가 공교롭게 95년에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거든요. 지방자치 실시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들고 나온 게 문화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경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문화관광국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축제가 본물이 터져요. 이제 그런 것은 앞으로 예고 과정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건 상당히 희망이 있다. 우리 소수 수준이 높아간 데다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충분히 희망이 있고 그 완결판은 구조를 만드는 완결판은 헌법 개정입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헌법 개정을 지난번에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못 했는데 그 지방자치는요, 보충성의 원리라는 게 행정학에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주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문화자치도 다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자치가 잘 되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그게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외교나 국방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은 그래서 그 헌법 개정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으면은
이게 잘 되면 더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조금 느린 속도로 갔으면. 아, 느린 속도로? 촘촘하게 갔으면.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것도 사실은 문화적 자각의 하나인데 우리 지금 3만 불 이게 뭐 수치로 환원하는 거 사실 좀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편의상에 보면 실제로는 3만 불 경제 환경 속에 있는데 인식은 한 5, 6천 불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살아야지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 사실은 거기서 조금 더 잘 살아야 거기서 거기고 내 삶의 전체적인 국면을 생각해야 될 때도 이제 됐는데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그 습관적 사고가 계속되는 면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자치 분권이 지역을 변화시킬 원동력이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는 하지만 이제 정작 지역민들에게 여쭤봤을 때 우려나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걱정을 잠재워줄 우리 안의 경험, 희망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부터는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좀 방청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혹은 우려 혹은 희망이 있다. 자, 어떤 분이? 예.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워낙 바쁘게 사는데 그러한 공론장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참여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죠. 먹고 살기 바쁜데 문화, 공동체 살리기 이거 아직 와닿지 않는다. 이런 고민. 그 와닿지 않는다는 건 관심이 또 없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참여도가 또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답변을 주실까요? 뭐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람 하나도 안 오고 썰렁한 잔치 열었는데 100명 분 음식 준비했는데 3명만 찾아오는 체험들을 합니다. 일생 중에. 그러면 왜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 축제도요. 요즘은 아이돌 그룹 누가 최고인지 모르겠다. 누가 방탄소년단이 오면 마글마글 모이고 누군지 잘 모를 사람이 오면 안 온다는 게 세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문화에서 아무래도 많은 게 이제 행사, 책을 발간해, 뭐 무슨 모임을 해, 뭐 다 되게 그런 형태로 이제 드러나는데 유명하지 않은 스타가 없는 공간에서 주민들끼리 스스로 막 즐거워하면서 뭘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인식이 어떻게 하면 아, 나와 우리 동네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정말 더 재밌어가 되는지.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분한테 굳이 제 의견을 하나 보태면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일에 거의 대부분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쩌다가 돼요.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나 그러니까 어쩌다가 있으니. 문화적인 이제 여러 가지 작은 그보다 플랜을 세워서 예산 들여서 많이 한다고 다 된다고 기대하는 맞아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 망하는데 어쩌다 되면 막 좋아하고 막 치는 거죠. 아, 저희가 쓰는 모토 중에 하나 그 실패를 지원해라 이런 모토들 예. 많이 써. 예, 예. 그 좋은 말씀이에요. 예.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진짜 열정을 가진 정열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졸레도 마찬가지로 서명숙이라는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아까 부시장님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서명숙 이사장님이 이제 산티아고를 걷고 나서 자기 고향인 제주도로 와서 길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다 미친년이라고 자막 처리해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누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주도에 와서 굳이 길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어머님한테까지 미친 뭐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서명수 이사장님이 같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동생을 데리고 길을 하나씩 하나씩 이어서 심지어 자기 퇴직금을 깨서 퇴직금으로 리본을 달고 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시작한 길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걸으러 오는데 왜 다 네가 이렇게 하느냐. 네. 돕기 시작을 했어요. 자원봉사자가 생기고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이 생겨서 지금 제주올레가 1년에 100만 명 정도 걷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보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올레는 꼬닥꼬닥 같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100만 명이 걷지만 그 안에는 정말 1,000명 이상의 교통비도 지원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 서울에서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2,000명이 넘는 완주자들.
또 완주자 클럽이라고 만들어서 제조원래를 지원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는 후원자, 이제 개인 후원 한 달에 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1,500명. 이렇게 이런 많은 손길들이 모여서 제조원래가 그래도 이제 재정에 그렇게 큰 손을 벌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명숙이라는 미친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전에 큐슈 관광 추진기구에서 작년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후쿠오카에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제조원래를 알게 되어서 큐슈원래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8년 전이에요. 그때 다 이제 큐슈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비행기를 타고 큐슈까지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조원래도 마찬가지 지금 26코스 다 걷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체류를 하시는데 예. 큐슈원래도 21코스가 있어서 그렇게 걷고 계시고요. 또 이제 미야기 새로 오픈하는 이제 그 쓰나미의 피해가 있었던 곳이에요. 미야기에도 원래가 생길 예정이고 이렇게 그 지역에 이제 저 같은 그 미친 사람들이 늘어나서 일본어로 올레 바카, 오르레 바카 아니면 올레 마이스터 좀 예. 좋은 표현이죠. 예. 올레 맨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그 주변의 지역 사람들이 또 설득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그 사람이 중심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 다양한 사업이나 아니면 정책을 세우면 언제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 갈등이 생기고 또 어떤 이익 집단이 발생하면 그 정책이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히 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 목소리가 유난히 큰 사람들이 있고 의미 있는 소수 의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관계 혹은 이입 집단이 여론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런 우려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지금 이제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지방자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주민의 목소리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의견 표출이 우리가 숙의 민주주의 말이 나오는 게 지금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마치 그 전체 여론을 형성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수가 있어요. 요즘 보십시오. 온라인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도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되고 또 공론화가 필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거죠. 만일에 그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그 단체장은 다음 선거 때 반드시 떨쳐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잘 못하는 사람 떨쳐야지. 선거로 심판하면 된다. 선거로 심판을 예. 하고 그 전에는 그런 다양한 의견 표출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많기 때문에 그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공론장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도 이게 그런 거 많이 느끼실 텐데 공개적인 논의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심을 드러내기 어려워지거든요. 그 합리적인 결정을 그 공개적인 논의도 중요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개적인 논의가 되면 뭐 물론 모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부적절한 이해관계일수록 소위 말하는 사리사욕이나 이해관계일수록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화되는 효과를 갖게 되더라고요. 예, 예, 사람들이 그런 걸 자기도 좀 멋있는 사람이고 싶고 네. 좋은 결정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개적이고 지속되면 이익이 실제 낮아져요. 그 이익이라는 건 바로바로 효과가 드러나야 되는 건데 막 토론을 뭐 소위 말한 민주주의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것들이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오래 토론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나요. 만약에 지역에서 뭘 해보자 토론을 할 때 아 저게 나한테 사업이 되겠다 이익이 됐다 들어온 분들 절대 사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다 해야지 되는데 뭐 다 같이 하자 뭐 이익은 지역이 환원하자 뭐 이러면 이분들이 제일 먼저 떠나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공개적이고 좀 꾸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근육들을 서로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 적용되진 않겠죠. 아니 제일 핵심 같아요. 네.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체험이 되어 맞습니다. 있었어야 되거든요. 학교를 다닐 때부터 우리 반의 모든 결정은 우리가 같이 의논해봐. 이 체험이 안 쌓여버리니까 주민회의 같은 게 열어도 안 갑니다. 귀찮아하고. 네. 뭐 되겠어 하는 그런 의심도 좀 있는 거고. 네.
우리 지역에서 뭐 구청장을 좀 잘 뽑았다, 시장을 좀 잘 뽑았다 하는 그런 운 좋은 동네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냐. 혹은 뭐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또 구청장, 시장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또 그 정책이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우리가 또 많이 목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자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오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스의 아주 특별한 마을 이야기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알프스 융프라우로 가는 길목. 인구 만여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 스위스 인터라켄. 이곳엔 1912년에 문을 연 아주 특별한 공연장이 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 106년째 단 하나의 연극만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공연장이다. 연극의 주인공은 14세기 스위스 민주화 운동에 불꽃을 틔운 인물 빌헬름 텔이다. 귀족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활로 맞추라는 벌을 받은 빌헬름 텔은 보란 듯이 사과를 명중시키고 숨겨둔 화살로 귀족에게 복수를 했다. 이 사건은 스위스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폈고 스위스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빌헬름 텔 이야기는 이곳 사람들에게 오늘날 또 하나의 특별한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Well, I need to say we are not professionals. It's for all of us. It's our hobby. 연극에 출연하는 200여 명의 배우는 모두 이 마을 사람들이다. 100년 넘게 바뀌지 않는 캐스팅 원칙이다. 이 마을에 3대째 살고 있는 미카엘 후른 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빌헬름 텔 역할을 맡은 주연 배우다. In 1980, my father used to be William Tell, and I was his son in the play. And in 2012, I was asked whether I would play William Tell, and I started in 2012 as William Tell, and since then I'm covering this role with one year's exception, I was playing another role. 1912년 한 고등학교 교사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연극은 매년 3만여 명의 관람객을 몰고 오는 이 마을 최고의 문화 콘텐츠다. 하지만 처음 연극을 만든 고등학교 교사를 기리는 표식은 마을 어디에도 없다. 모든 시민이 연극의 주인이라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다. 프라이차이트 anbietet, ist so organisiert, dass die Mitglieder im Verein sich einbringen dürfen und sie dürfen auch ihre Stimme abgeben, sie dürfen Leute in den Vorstand wählen. Und darüber befinden, was die Aktivitäten des Vereins sein sollen im Verlauf des Jahres. Und deshalb denke ich schon, dass es Parallelen gibt, auch in unserem Verein zur direkten Demokratie der Schweiz. Das ist so, ja. Ich möchte. 주연과 조연, 감독과 스텝, 모두에게 동등한 한 표가 주어진다. 연극 운영에 관한 모든 원칙은 이곳의 배우들과 스텝, 나가 마을 주민들 누구나 관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통치하는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100년 넘게 흔들리지 않는 문화 공동체, 과연 우리에게도 가능한 미래일까? 스위스는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도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한 그런 나라입니다. 함께 영상 보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보실 때는 그 스위스에서 이 시민들의 권력이랄까요? 그 힘은 어디서 출발했다고 보세요? 모든 권력은 시민의 손 안에 있다. 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민주주의를 표방한 나라는 다 그렇게 하는데 스위스는 오랜 역사 속에서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물론 그 좀 그런 게 있죠. 국가의 사이즈 면도 있고 직접 민주주의하고 생활 민주주의를 가장 잘 결합한 곳이 이 스위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는 연방 정부가 있고 밑에 이제 칸톤이라고 있어요. 우리 광역 자치 그 밑에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게마인데 또는 코뮌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게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광역하고 기초가 어느 정도 유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칸톤의 주지사가 돌아가면서 연방 대통령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표현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죠. 주민투표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의무적 주민투표가 있고 선택적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의무적 주민투표는 재정 부담이 많은 그 중요 의사결정을 국가에서 할 때 이건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비를. 그래서 그 우리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베른 시에서 뭐 올림픽인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네. 중앙정부가 연방정부가 결정했는데 이 투표로 취소했어요. 베른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주민투표를 해서 IOC에다가 대놨던 걸 위약금을 내고 포기했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적 주민투표라는 게 있어요. 선택적 주민투표는 이제 국가기관이 결정한 것을 이거 뭐 잘못됐다. 예, 그래서 시민이 투표 요구를 합니다. 어쨌든 스위스는 그 직접 민주주의하고 생활 민주주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그 주민의 의견이 정말 잘 반영되는 대표적인 국가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보완해서 자꾸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올림픽은 거의 이제 우리가 느낄 때는 국가적인 행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무산을 시켰다. 이거 좀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그만큼 시민의 권력이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올림픽도 이 정도인데 문화나 생활면에서 그들만의 그러니까 다양한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건 어느 정도일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2013년에 꽃보다 할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루체른 시에서 이렇게 촬영이 돼서 방송이 네.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인 뭐 중국인 굉장히 많은 사람이 루체른 시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뭐 주차 문제라든가 뭐 대기 오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아이들의 그런 안전 문제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그때 주민 총회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광세를 도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세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좀 도입하기 좀 힘든 그런 네. 제도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회의로 인해서 이제 관광세를 부과시키는데 여행사나 버스 이제 들어온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그 세금으로 걷어낸 세금으로 버스 전용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전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전에 나왔던 직접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복잡하고 아름다운 얘기 좀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변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더 많은 자유도와 더 많은 자기 선택과 더 그런 곳에서 더 창조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중에 하나 베를린인데 베를린에 사실은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많은 것들이 동베를린에서 많이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면 동베를린이 많이 비어져 있고 뭐 재생사 오늘도 많이 얘기했지만 뭐 그런 혁신적인 뭐 콘텐츠 이런 게 방치되어 있고 버려진 곳에 많은 예술가들이나 청년들이 들어가면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면서 등장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많은 자유도와 책임이 주어졌을 때 인간이 더 많은 능력들을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언가 행정이 대행해주거나 정치체제가 대행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 스스로, 시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들, 그걸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경험들이 결국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쪽 가장 큰 에너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자, 문화 분권, 문화 자치를 위해서 그러면 소위 체질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앙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지방은 또 어때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 저는 뭐 여전히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더 많은 권력을 줘야 된다. 지역과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더 많은 권한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도 뭐 아직 거긴 준비가 안 돼 있어. 뭐 그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혹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늘 해왔던 이거는 사실은 위에서 바라본 시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권한이 스스로를 더 성장시키고 더 발전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네.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 이 네. 말이 그냥 네. 표어가 네.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아까 이제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헌법 개정 뭐 이런 이야기와 네. 연계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거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도 필요한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을 영국 정책을 많이 이야기하고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의 이제 로컬리즘 액트라고 그래가지고 지역 주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결국은 어떤 예산의 의사결정이라든지 그거를 지방정부가 더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더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권력보다는 지방권력을 지방정부보다는 주민과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겁니다. 커뮤니티에게.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만들어져야 이제 우리가 말로만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더 지역문화가 발달되지 않을까 문화 자체가 발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하나의 예를 들으면 지금도 흔히 매칭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업이 아까 문화도시도 막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중앙정부가 결정한 거를 지방정부가 받으면 돈을 뭐 50%라든지 대주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돼야 됩니다. 지방정부가 원하는 의지와 사업을 결정했을 때 큰 틀은 중앙정부가 정하더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정부가 다 정한 사업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돈을 받으려면.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제도 개선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주민들과 지역재단, 뭐 광역재단보다는 지역재단이 뭐 이렇게 더 또 민간 주민 그룹들이 더 많은 걸 권한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그런 문화 자체들의 토대를 만드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15세기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5세기 이후에 강대국이라든가 잘 사는 지역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가 분권입니다. 두 번째가 혁신이고 세 번째가 포용이에요. 근데 전제가 분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근데 분권을 위해서는 분권의 핵심이 뭐냐? 아까 헌법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제도 틀을 바꾸려면 헌법의 틀이 바꿔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특히 재정권입니다. 첫째가 지방재정권. 지금 국세 대 지방세가 8대 2 꼴이에요. 그러니까 80%가 국세고 지방세가 20%입니다. 이것을 지방에 자주권을 주려면은 재원을 주려면은 적어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바꾸든지 안 되면 70대 30이라도 일단 재원 확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지방 분권의 핵심이 또 하나가 자치입법권입니다.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을 다 따르다 보니까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그 법률을 태도 내에서 움직여야 되죠.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지역실정에 맞게 가야 됩니다. 우리 담양에서 아까 담양군 사례를 보였는데 예컨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4년마다 시장군수가 바뀌는데 좋은 정책이 다음 시장군수 오면 뒤집어져요. 예를 들어서 좋은 문화정책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숙성이 돼야만이 지역에 녹아듭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군수가 좋다고 했다가 다음 시장에서 없애요.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은 아까 담양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역 활성화, 문화 조례 같은 걸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바뀌더라도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자치 입법권이죠. 이런 자치 입법권과 자치 이 지방에 돈이 많이 줄 수 있는 권한. 그러면 지방에서는 인력 양성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아까 말한 문화기획자 많이 양산해서 그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 해야 되고 외국과도 네트워크하고 인접한 도시하고도 네트워크하고 모든 게 열린 사고로 가야만이 닫혀있으면 문화는 죽지요. 항시 열려있어야 됩니다. 문화의 전문가 없어요. 다 전문가입니다. 나는 전문가가 N분의 1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이 옳냐는 시대의 흐름과 모든 걸 감안해도 분권으로 가서 지역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주는 데가 핵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 선진국이라고 부른 나라들의 도시를 가면 다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인구수죠. 5만, 뭐 10만
저도 처음 가본 데가 프랑크푸르트였는데 독일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80만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뭐 수도권이 2천만 뭐 이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력들, 지방을 다 떠나서 도시에 와야 일자리가 있었던 상황들, 이런 건 이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건데, 가장 이상적인 도시 규모를 가진 대들이 고통스러워하죠. 가령 아까 담양 군수님이 나와서 뭔가를 읽으셨는데 담양이 아까 5만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인구 규모고, 그렇죠. 하여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가장 내가 살 곳이고 가장 괜찮은 곳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행복하죠. 그런데 어떤 마음속의 환상, 내가 그곳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여기보다 훨씬 낫고 근사한 곳이 어딘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죠. 저 어렸을 때 가보지도 못한 서방 세계가 너무너무 대단한 줄 알고 맨날 그런 동경을 네. 했어요. 그리고 실제 가봤어요. 멋있고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이제 차별화의 욕망이라고 저 나름의 정의를 해요. 남과 다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차림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다른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대중문화 침륜 현상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즐기는 거죠. 텔레비전도 틀고 또 인터넷도 하면서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게 현대인의 삶은 맞는데, 그게 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대중문화에만 그 빠져서 하루 종일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추구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면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그 병폐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집에서 망치질을 좋아하든 무슨 조그만 뭐 하여튼 뭐가 됐든 그게 이제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3만 불 경제를 갖게 됐는데 5천 불 경제로 살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데, 그냥 막 생존적으로 막 이래서 한 뭐 이렇게 그 소비에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확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 말고 추구하는 어떤 것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문화적인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지역 독립선언 그 2편, 문화 자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 아주 귀한 의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정한 독립과 자립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 성과까지 온전히 제 것일 때 가능합니다. 어쩌면 지역이 문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립하는 길도 결국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중앙에 편중된 문화 권력을 이제는 나누고, 그리고 지역이 그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진정한 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막 그 길로 접어드는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그 길을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